오늘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해서 3주 동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또 성경이 이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 뭐 뻔하죠 뭐 성경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쉽게 단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지 와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많이 얘기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 영적 그 양식을 공급받는 또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가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관이 어디이고 또 우리 조상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이 양반 집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어디 무슨 시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가정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를 언제시 자랑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이제 자식 자랑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성분들 경우에는 뭐 골프 핸디가 얼마나 되시는지 뭐 이런 거를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좀 하찮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지 또 교회에서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은연 중에 우리의 이 말이나 대화 중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경우에는 뭐 저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하는 일도 시원치 않고 신분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센터머스 교회에 가서 아침에 설교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 목사님 아무리 이 그 자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나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뭐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득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이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용서라든지 또는 구원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단어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거나 또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어로만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인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내 스스로의 대답 이것이 여러분의 이 신앙 생활의 앞길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너무 추악하고 너무 보잘것도 없고 너무 패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용서라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뭐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어떤 그 극단적인 접근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용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31편의 말씀을 저희가 구약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거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 구절을 아침에 읽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1장에 보시면 구절 말씀에 사도의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마음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뭐 마치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쇠하여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력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그 존재인가 하는 이 문제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로 넘어오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의 육체적인 것들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뭐 갈라디아서의 이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제 몇 가지 그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적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갈라디아서 어디를 쳐다보아도 읽어보아도 갈라디아 교회를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그 요구를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물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으셔서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그 특정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례의 문제가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회에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문제로 뭐 큰 어려움이 생겼던 경우를 지금 뭐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부시켜야만 한다는 이러한 생각과 주장들은요, 교회 안에도, 지금 현대 이 개혁 교회 안에도, 개신교 교회 안에도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교회를 오는 것은 좋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뭐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든지 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적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금식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뭐 그 기도회에 몇 번 참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첨부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각과 주장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13절에 보시면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2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면하려 함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불교를 잘 믿어도, 아무리 힌두교에 열심히 그 몸 담고 있어도, 아무리 이슬람교를 잘 믿고 있어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복음의 그 외치는 바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한지 그 비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마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이라든지 또는 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사수하는 일,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 그 음악을 잘하는 여성분이 한 분 최근에 오셨는데, 이 여성분은 굉장히 이 음악적으로 재능이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재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재능을 그냥 썩혀둘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음악하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음악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형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 평화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사람들 섭섭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좋죠. 그분들 오셔서 그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을 존중해 드린다는 그런 그 인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음악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 복음 전하는 일, 그 복음 자체에 어떤 그 확신이 없거나 헌신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분에게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기는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없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옳지 않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의 그런 설명을 듣고 굉장히 업셋이 되시고
또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00여 사람을 배척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 첫 반응을 보이셨습니다만, 굉장히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잘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그런 그 접근 방식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이 한 식구로 지내자,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이 복음을 타협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복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것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육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할례 받는 것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종교적인 그 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을 얼마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래 했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뭐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수고를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총털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계속 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중요성과 또 자기의 신앙심과 자기의 경건함과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성향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칭찬받으면 좋겠고, 이런 그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것을 육체의 것들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결연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마 육체의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됐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그 신앙심의 열정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 그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충분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그 광신자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 전체를 지금 주관하고 있어서 그것 이외에는 내 삶에 중요한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 정말 이 종교심이 깊은,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겠죠. 저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심각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잘 아는 호주 그 한 신학의 그 그리스도인 한 분은 호주에서 가장 큰 회계 회사의 인터내셔널 파트너입니다. 뭐 이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는 그런 큰 회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주 그 회사의 파트너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이 모든 회사들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무엇이나 교회에서 그 이사회를 하면서 같이 만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거기에서 일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저에게 많은 어떤 그 물질적인 자원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원의 대부분을 복음 사역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그 벌어들이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뭐 그만두어도 저는 그렇게 뭐 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저쪽 그 리버풀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거기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 전도하는 일 그거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얼마나 이것이 명료하고 또 극단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다.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살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거기에 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그 돈이나 명예나 뭐 지위나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던 거기에서 우리는 종지부를 이제 찍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더 이상 뭐 이 할례 받는 문제라든지 할례 받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소한 문제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자. 오히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받았던 어떤 그 외적인 상처, 뭐 내적인 어떤 그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수해야 했던 그 모든 희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한 것, 덜 희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어떤 그 터부시 되는 단어가 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은퇴를 하겠습니다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워주기 그룹으로 모였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서로 생각해보고 격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인가? 이 도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뭐 설교의 내용이나 혹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질문해보고 싶으시거나 더 생각해보고 싶은 점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그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 얻으셨던 것들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고, 잠시 나누어 보시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우리가 조금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얻으신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선영 교우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목사님께서 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고 하시면서 또 규례를 지키는 것이나 세례, 성령, 금식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자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야 하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역동하는 힘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해야 한다라 하지 네, 않아지면 알겠습니다. 되지 않냐. 네. 그 제가 지금도 이거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 무엇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구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그라엠 골즈워디라는 교수님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분 뭐 은퇴하셔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신 그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구약 그 첫 번 강의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for us work of God. For, F-O-R, us work of God.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밖에서 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in us work of God,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us, so for us work of God and in us work of God.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for us work of God 이것은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in us work of God 이것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for us work of God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혼돈될 때 이 두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과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우리의 삶 속이라는 변화 이걸 막 혼돈시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성령 안에 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은요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변화 이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 앞에 이진경님. 네, 목사님 방금 설명해 주신 거가 많이 클리어했는데요. 조금만 그거에 보충 설명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혼란을 좀 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보면 for us work of God이라는 게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인너스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복음이 지금 정확하게 와 있는지 아닌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다고 믿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에 있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섬기는 행동이 같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분이 과연 진짜 복음의 인카운터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점점 자유함 속에서 방임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보통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면 내 삶 속에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판단 기준은요 적어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 16세기 이후에 청교도 시대 때부터 그것이 그렇게 이해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시대별로 이제 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하는 그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생각, 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또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그 사람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그 생각을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들이 청교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청교도인들을 사랑하고, 또 누가 저더러 청교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청교도 교우들이 실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미치는 어떤 그 열매의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이 아닌 행위로 행위에 의지하도록 그 이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yes, no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뭐 공식을 세워가지고 검증하고 이래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Yes 아니면 No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그 증거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위로 인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인 것처럼, 물론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그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지금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내려야 할 결론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은 내 행위가 얼마나 내 행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혼란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밝은 빛이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밝혀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헌신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